빠졌던 독수리 5형제가 뭉친 것처럼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하지만 뭉치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세 남자. 노래면 노래, 텐션이면 텐션, 인기면 인기, 세 배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불타는 신의 손. 신성 씨, 에녹 씨, 손태진 씨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형님. 네, 안녕하세요. 신의 손에서 맏형이자 저희 신과 손을 이어주고 있는 조사를 맡고 있는 애 역할을 맡고 있는 애녹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둘째 형 신성. 저는 애녹 형과 손태진의 직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네, 신성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진 씨요. 발보다 손이죠. 네, 손태진 신의 손에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렇게 세 분을 모시다니 정말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세 분을 이렇게 함께 모셨다는 건 앨범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난 토요일이죠. 저번에 저희가 In My Life 때문에 왔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때 신성이 형 완전체로 오진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개인적인 좀 이렇게 사유가 좀 있어서 그때는 또 징글벨. 그렇죠. 네, 저희 불타는 징글벨 때문에도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13일 오후 6시에 그렇습니다. 각종 온라인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로 그 새 미니 앨범 아시나요 발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나요. 팬들분들도 이제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세 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 곡에 대해서 어때요? 네,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딱 공개되고. 사실 녹음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는 게 가장 좋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드디어.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다물고 있다가 뭐 말을 못하니까. 아, 나 이거 녹음은 했는데. 맞아요. 아우, 팬분들께서 계속 궁금해하셨거든요. 신의 손 곡 그렇죠. 언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대나무 바꿔가지고 인근 인기는 당나귀 할 뻔했잖아요. 갑자기 약간 그런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네. 지방에 내려가실 뻔한 대나무 숲 있는 그러니까요. 대로. 그랬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곡은 12월 30일에 선공개됐던 In My Life. 네. 그리고 또 한 곡이 이제 동명 타이틀인 아시나요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20년 전에 아시나요. 그 아시나요가 아닌 네. 새로운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시나요가 아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 불타는 신의 손의 아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사나 제목 들었을 때 시대마다 떠오르는 곡들. 뭐 거짓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애녹 형은. 저는 뭐 다 거짓말 이게 떠오르죠. 그게 뭐죠? 그게 다 뭐죠? 거짓말. 설마 지금 그 뭔 노래죠? 원래 빅뱅의 거짓말. 속으로도 원래 G.O.D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젊어지겠다고. 아니야. 빅뱅의 거짓말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저는 거짓말하면 우리 조항조 선배님의 거짓말이 생각나. 하지만 이제부터 아시나요 하면 네. 바로 조성모님의 아시나요? 아시나요가 아니고 네. 이제 신의 손에 네. 아시나요를 한번. 아시나요? 네,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요, In My Life 이 곡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했고 아시나요? 사실상 방송에서는 첫 공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또. 정말 그 제목처럼 따뜻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팬송이고 고백송이고 네. 어머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 여러 가지 네. 의미 중에서 그럼 가장 큰 의미는? 가장 큰 의미요? 네. 저는 그냥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연인끼리 맞아요. 또 형제끼리 이런 서로 알아? 내가 너 사랑하는지 어머나!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팬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든 네, 그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천태만상에서 첫 공개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이제는 저희 친척 모임 같아요. 뭐 가족이죠. 가족들 모임, 네. 네, 모임 같은. 여기 무조건 와야 되는. 맞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곡 참여도 궁금해요. 작사 작곡 편곡에도 이제 좀 참여를 함께 하셨는지요? 저희가 이번에는 뭐 직접적으로 작곡이나 작사에는 못했지만 의견을 네. 정말 많이 냈어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셋이 워낙 그 장르가 다른 만큼 이게 세 명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의 소리 하나의 매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숙제였고 그렇군요. 네. 많은 의견을 내셨고 완벽하게 딱 네. 정리가 돼서 딱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처음 발매하는 불타는 신의 손의 미니 앨범. 세 분의 생각도 여러모로 많았을 것 같은데 약간 같이 한다는 게 저도 뭐 항상 혼자만 해왔던 그런 편이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요즘에 또 우리 그 수현 씨도 네? 현역강 하시면서 팀전도 해보기도 하고 네. 혼자도 해보기도 하잖아요. 네. 혼자 했을 때와 팀으로 했을 때 약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쉽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즐거웠다. 행복하고 또 의견도 나누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사실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그 주신 그러니까 저희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곡이 가이드가 왔던 곡이 하나는 락. 팝 록이었고 In My Life가 하는 발라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과연 이 세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네. 막상 하고 나니까 예. 아 우리가 괜히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건 아니구나. 아, 그렇습니다. 참 맞아 떨어졌고 1년이면 엄청난 세월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와 탁하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서로. 알아요.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게 10년 네. 이상을 트롯을 불러왔잖아요. 네. 트롯 외길을 항상 쭉 이렇게 왔는데 이건 발라드잖아요. 그 트롯의 그 맛을 좀 빼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쫙쫙 뺐어요. 빼셨어요. 완전 그래서. 뺐습니다. 완전 빼고 정말 담백하게. 맞아요. 네. 공기 반 소리 반 살짝씩 넣으면서 공간 소반.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긴 했어요. 신성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잘 묻어나서 다 잘했죠. 형도 잘하고 태진 씨도 잘하고. 아이고 훈훈하다. 아 좋네. 이게 바로 이게 가족이죠. 이게 가족이네요. 이게 명절이네 명절. 세뱃돈 나온다. 세뱃돈 나와. 자, In My Life 이 노래에는 자전적인 얘기들도 많이 담았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얘기들. 솔직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좀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셨어요? 저희 거의 보통 자주 만나게 되니까 제가 또 프로그램 하면서 노래 연습도 있고 또 안무 연습도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요. 정말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니까 뭐 이렇게 뭐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건 많이 없어요. 만나면은 또 어제 만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니요, 계속 보는군요. 네. 뭔가 저희가 알려고 막 서로 물어봐서 뭐 약간 뭐 100가지 질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않지만.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진짜 그냥 패밀리 그냥 패밀리죠. 패밀리가 됐다. 네. 패밀리를 갖는다는 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아시나요? 요 노래도 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요. 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네. 정말 그 발라드이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살짝 그 트롯 이거를 플러스를 해서 발루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네. 트발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트발이요? 뭐 굉장히 용어가 많더라고요. 트발도 괜찮네요. 네. 네. 트발도 괜찮고. 발트롯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발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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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이런 뭐, 느낌도 있고요. 다 던져보는 겁니다. 아 근데 아시나요는 고백송이라고 얘기했지만 방금 저희가 잠깐 지나갔던 게 In My Life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곡 저희 가제가 벼랑 끝이었어요. 맞아요. 벼랑 끝.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뭐 행보를 보자면 네.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네. 근데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누구나 한 번씩은 받았을 텐데. 네. 근데 그 무엇도 그래도 날 막을 수 없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희망이 있으리.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희망적인 항상 이대로. 지금 갑자기 남자분들 이렇게 벼랑 끝이라는 게 너무 다가와요? 참담하네요. 그 가수들은 그 단어 자체가 예. 가수들은 제목 따라간다고. 예. 그래서 벼랑 끝 안 하고 In My Life로 바꾸게 된 거죠. In My Life 정말 잘하셨어요. 아 정말 입이 바르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들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누가 알아주나?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아?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간 각자가 간 군대가 제일 빡센 곳이다. 제일 힘들다. 맞아요. 그렇게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제도 그래. 힘듭니다. 면제도. 아유, 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군대 기념일까지. 네. 아니 진짜로 이 힘든 부분 아시나요? 이영신님께서 아시나요?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해주세요. 아시나요? 시 시작합니다. 천태만상 라디오. 나에게 감동을 줄 시간. 여기 왔어요. 신의 손 아시나요? 대박나세요. 지금까지 본 사행시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본? 네, 지금까지 본 평생 중에. 살면서.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뭔가 또 나오겠죠, 뒤에. 자, 저희요. 요 아시나요? 정말 많은 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요 노래 음원으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아시나요? 띄워 드릴게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겁니다. 아시나요?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신은주님도 아시나요? 아우, 들을 고맙습니다. 때 너무 행복한 거 아시나요? 아~ 애농님 네. 조수연님. 조수연님 아시나요? 발라드 트롯 이렇게 좋기 있기 없기 세 분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 독특한 이 조합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또 정경숙님, 신성님. 네, 참 아련해지는 곡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져서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하게 돼요. 또 하은화님. 하은화님께서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사 대박 느낌이에요. 아, 예. 일단 여기서 나오면 또 대박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을 다해서. 많이 좀 틀어주세요. 야무지게. 야무지게. 우리 PD님 많이 좀 틀어주세요. 박옥희님께서 네. 듣고 있으니 뮤직비디오가 떠오르네요. 감동입니다. 뮤직비디오 보시고 네. 또 많이 감동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팬분들과 함께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저희가 그 1절은 그 다른 데서 찍다가 네. 2절 부분은 다시 옮겨와서 네, 팬분들 이동까지 네, 이동하면서 팬분들 이렇게 모시고 거기서 네. 같이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콘서트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각기 이제 팬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네. 오셔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맞아요. 그 추운 날이었었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죠.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네. 것이 예.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그 테이크마다 끊어가잖아요. 그쵸. 그 촬영할 때는 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마다 똑같은 환호와 박수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 에너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그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 10번이면 10번 저희가 한 그래도 30번 이상 넘게 했는데 똑같은 그래. 텐션으로 똑같이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 약간 떨어질 만도 안 돼. 아, 그렇죠. 넘게 네. 할 만도 안 돼. 네. 똑같이 텐데. 촬영은 사실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뭐 음향도 그렇고 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오히려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그래 함께 해주셨고. 뭐 마음 같아선 다 함께했으면 더 좋았지만 네. 이게 환경상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그 콘서트 장면을 이제 그 더빙 느낌으로도 막 이렇게 만드느라 네. 많이 고생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 그 팬분들은 뭐 추첨을 통해서 뭐 선착순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네,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40분씩 한 120분 이렇게 모시고 네. 그분들이 이제 공연장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면서 그 많은 인원을 표현을 해주셨죠. 네. 근데 팬분들은 정말 큰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안에 내가 네. 함께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빛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본인들 들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아시니까 어머 저 자리에 다 앉아 있었는데 약간 그걸 좀 아시겠죠. 저거 나야. 진짜 자기만 아는 그 자리에 그렇지만, 얼마나 근데 그 추억이에요. 보석 네.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그 뮤비 자체도 네. 저희가 그 맨 마지막에는 또 실제 콘서트 장소에서 촬영한 것도 마지막에 또 거기는 이제 저희가 콘서트 때 드시는 그 응원봉까지도 다 보이고 어머나 그런 감동적인 면이 네. 있습니다. 또 감동하면 이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In My Life. 감동적인 바로 이 노래 라이브로 네. 또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 분에게. 지금 바로 In My Life로 가시죠. 야. 와! 이런 어떤 깨알 같은 라이브로 자 띄워 주신다고 합니다. 천상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역시나 보내 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정성스레 세 분 모셨습니다. In My Life. 자, 그렇다면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날 찾으려고 했었나 흩어진 생각들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나 어느덧 다 다른 곳 복잡하게 꼬여져간 모든 게 풀 수 없는 매듭처럼 더 갈수록 갈 수 없는 속을 벗어나려나 알버둥친다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네 희미한 끝을 그리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마음은 되돌아갈 수 없어 이대로
반대로 걷고 걷다 보니 잠깐의 후회 같은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대체 무엇이 됐나. 갈수록 알 수 없는 미로 속을 벗어나려나 발버둥친다.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네. 희미한 끝을 그리며 벼락 끝에 서 있는 이 마음은 되돌아갈 수 없어. 매일 잠에서 깰 때면 여기 나는 누구인가. 한숨조차 내쉴 여유도 없어. 그리워진 저 서각을 향해 일어날 거야. 낡은 생각 따윈 모두 버리. 정수기 돼서 정수되듯이 쫙 피가 정수되듯이 쫙 이 혈액이 확 돌면서 어머 야 잘 들었습니다. In my life. 야 김경애님께서 제 귀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 걸까요? 월요일 귀가 뻥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해주셨고 네, 조세라님도 네, 네, 세 분 하모니 너무 멋들어지십니다. 비주얼도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6 9777님 네. 신성님 세 분의 화음을 들으니 세 분은 패밀리가 틀림없습니다. 화음이 네. 너무 좋아요. 눈호강 귀호강 했습니다. 좀 너무 포근하다. 그러니까요. 화음들이 쌓여서 이불을 계속 덮는 느낌이 네. 들어요. 어머 엄정애님은요 네, 세 분 너무 멋지셔서 무대가 풍성하고 빛이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많은 분들이 진짜 불타는 신의 손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7960님도 마시멜로 같은 달콤한 세 분의 목소리가 환상적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해주시고 또 0115님은요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또 물 한 잔 마신 것처럼 상쾌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희망적인 가사가 돋보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노래 부르고 나니까 정말 입이 마르네요. 입말라. 아우 네 한 잔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In my life. 입말라 어떡해요. 우리 신성이 입말라 사랑해주세요. 네. 정말 그럼요. 네. 사랑 가득하게 또 이런 개그에도 또 빵빵 웃어드려야지. 아니 진짜 In My Life 제목만 들어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 인생이 탁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이 또 경연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어떤 강렬한 순간 한 순간씩 좀 말씀해주세요. 애농님 저는 사실 경연 때보다도 네. 제가 뮤지컬 해오면서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돈은 아직 벌진 못했는데 부모님께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서점에서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집에 들어왔던 몇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간 길이 맞나? 내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버텨서 결국에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네. 그러시구나. In my life의 그 어머 또 이제 뭉클하네요. 또 신성 씨는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명 생활이 워낙 한 8년 정도 있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벼랑 끝이었죠. 아 과연 나는 이번에 해서 잘 될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우리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불안하고. 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은 TV에 잘 나오는데 나는 왜 못 나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랄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야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건 없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벼랑 끝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건 벼랑 끝이 아니라 벼랑의 끝이 이거 아니죠? 벼랑 끝에 보면 이제 다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게 된 거죠. 네. 그 다리가 약간 좀 투명하게 보였다가 그렇죠. 잘 눈을 비비고 진짜 마음만 먹으면 딱 보입니다. 그렇죠. 나 눈을 비비면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확 또 이렇게 눈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저희 입만 벅차오르지요. 이 감동 계속 이어갑니다. 저희 3부에도요. 신성 씨, 애녹 씨,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요. 손태진 씨의 그 장면은 3부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뿅.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불타는 신의 손 신성 씨, 애녹 씨,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이제 In My Life의 어떤 장면 뭐 이거를 손태진 씨를 못 듣고 이제 왔어요. 맞아요, 3부 맞아요. 이거 이제 여쭤봐야죠. 뭐 꼭 안 들어도 되는데 뭐 그래요? 굳이, 아니 또 평 이 뭐 저거를 평등함을 위해서 그치. 그냥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호텔 경영을 꿈꿨던 사람이 갑자기 성악을 한다면서 해외에 있다가 처음으로 한국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게 저한테 유학이었죠. 그쵸, 그런 다음에 클래식을 하다가 오페라 쪽으로 가다가 이거보다 크로스오버 음악을 해서 경연 프로그램을 만나서 그러다가 또 가다가 1등을 하고 뭔가 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더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트로트를 또 야. 인생 얘기가 거의 다 절반이 다 나왔네요. 네. 네. 문장으로 끝나네요. 네. 약간 연말 분위기 다사다난했던 그냥 네. 그리고 이게 때로는 무슨 안 좋고 힘들었던 그런 것도 벼랑 끝 같은 느낌도 있지만 네. 잘 되고 있을 때도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뭔가 이게 아닌데 괜찮을까? 혹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나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을 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야. 네, 힘을 줍니다. In My Life 네. 또 아시나요? 이번 미니 앨범 홍보 카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불타는 신의 손에 여심저격. 여심저격 맞죠? 이 말에 저는 무조건 공감합니다. 다 지금요 안 반할 여심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연령대가 전충환입니다. 조금 연령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연령대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기가 조금 이제 40대.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더 위로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위로. 그래요? 아니 전 세대의 사랑을 다 받으시죠, 그렇죠? 다 받죠. 그럼요. 네. 아니, 그러면 정말 좋고요. 진짜 정말 많은 진짜 온갖 많은 분들 전 세대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심 가득 한 분 세 분입니다. 각자의 필살기도 좀 있으시지요? 필살기요? 필살기. 여심 저격 필살기. 요거 여기 천태만상에서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저격 좀 해주세요.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저격해 주시고 좀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전화 받으시면 천태만상 얘기도 해주십사. 필살 저격. 뭐 우리 필살기.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하죠. 그냥 그래요? 아니 한 분씩. 그래?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 약간 그 신성이 형은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딱 그 눈빛에서 그 되게 정말 사슴 같은 눈빛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노래하다가 그게 되게 뭔가 여심 저격 필살기군요. 있어요. 약간 빠져드는 사슴 눈알. 네. 사슴 눈알? 눈알. 사슴 눈빛. 사슴 눈빛. 사슴 눈알은 조금 나오네. 근데 하필 딱 이제 그 풀HD 카메라로 딱 이렇게 눈에 딱 가야 돼요. 그럼 이게 약간 뭔가 형 울었어 할 정도로. 근데 사실 눈빛보다도 팬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게 제가 그 노래하다가 바이브레이션 하면 여기 밑에가 이렇게 막 움직인대요. 악동부기처럼. 아, 네, 맞아요. 이게 막 움직인대요. 아, 이게. 울 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여. 이걸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펠리칸 느낌. 네, 그렇죠. 펠리칸처럼. 이렇게. 네. 그 부분을 좋아. 약간 필살기? 이걸 좀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이걸 있어요. 거를. 아, 그게 줌을 나중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큰 분들을 위해서. 이 완전체를 좀 보여줘서 이게 움직여야 좀 섹시한 거지. 여기로 가면은 저게 뭔가. 눈도 촉촉하시고 안구 건조증 걱정은 없으시겠다. 뭐 그것도 살짝. 예. 그러면 또 이제 손태진 씨의 필살기는 뭘 것 같으세요? 태진이 같은 경우는 태진 매력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적임. 네. 그리고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도 있는데 심지어 그 머슴 같은 기질도 있어요. 그래요? 뭔가 솔선수범하려는 그런 태도. 그래서 또 막내로서 또. 너무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저는 노래할 때마다 약간 이제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딱 그 성악하시는 분들 딱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약간 그 멋이 있어요, 태진이가. 약간 귀티 나는 멋. 귀티. 네. 귀티 당연히 그렇죠. 있죠. 큐티 말고 귀티. 큐티도 있고. 큐다 있네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귀도 다 있는. 오히려 경연 내내 그거 좀 버리라고 제발 좀. 근데 그거 널 좀 내려놔. 널 좀. 너는 너 자신 아직 몰라 이러면서. 예. 네, 어느 순간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때도 또 이제 스핀오프 프로그램에 제가 나갔을 때도 뭐 난리시고 막 연기도 하시고 다채로운 매력. 거기에 이제 예농님의 여신 필살기. 형은 뭐 섹시함 다 나오죠. 뭐 중후한 그 남성의 매력과 막 섹시함과 다 나와요. 근데 형은 오히려 그 섹시함 때문이 아니고 그 약간 그 무대에 섰을 때와 안 섰을 때 그 대조되는 온도 차이 때문에 맞아. 확 갑자기 뭐지 이 사람? 이렇게 아니 무대만 서면 갑자기 무슨 어떤 그림이 오시는 것 같아요. 딱 눈빛 변하면서. 아니 근데 저는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역할로 무대를 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게 저도 좀 바꾸고 싶어요. 왜요? 너무 좋은데. 그때 팀전에서 또 저희 그 현역 강이라는 프로그램의 팀전에서 뭐 붕대도 안 되고. 붕대가 뭐예요? 제가 다친 건 아니고요. 그죠? 안 되고 이렇게 가리셨다가 부르셨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형한테 그랬어요. 다음 날 보고 형 진짜 부럽다. 온갖 거기서 그냥 손터치를 다 당하고 오니 기분 어떠냐. 야 나는 무슨 씨야? 무슨 씨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 눈 가려서 나 몰라. 진짜. 누구의 손인지. 하지만 참 아름다운 무대였었어요. 맞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는 이렇게 실질적인 그 터치는 없었다. 그럼요. 맞아요. 떴었어요. 저도 가니까 이렇게 공중에다가 하시는 거고. 뭐 좀 분위기가 그렇네요. 라이브 하나 들을까요?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팬분 여러분들이 또 괜히 노하실까. 그렇죠. 또 좀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질투도 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자,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네네. 근데 하필 노래가 이거네요. 그러게요.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그러게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서 찾아보자고요. 예예. 요 라이브 또 정성스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불타는 신의 손에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이 노래 라이브로 띄워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저희 신의 손은 팬들의 사랑을 찾아갑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분들은 사랑 찾으셨죠? 여러분 사랑 찾으셨죠? 사랑도 찾으시고 인생도 찾으시고 지금 한영수님은 어머나 캬, 화음이 죽이네요. 죽이네요도 아니 찌기네요. 이렇게 찌기네요. 네. 2286님은요 여기는요 구미 참외밭이에요. 오, 일하면서 참외밭.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이모님들 여섯 분이랑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와. 힘나는 노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뭔가 같이 함께 화음과 뭐 이렇게 음색이 새 정말 아름다운 음성이 딱 모이니까 네. 힘이 3배, 4배, 30배 팍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포근하지. 부르면서도 그런 느낌 들어요. 포근해. 네. 혼자랑은 또 다른 이게 맞아요. 혼자 부르면 모노지만 셋이 부르면 스테레오가 됩니다. 네. 다 이런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자 윤서영님. 윤서영님. 신의 손이즘 뭔들. 세 분은 서 있기만 해도 작품인걸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이 아름다운 세 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7 하나님이 신의 손 멋진 조합 노래처럼 사랑도 찾고 인생도 멋진 인생도 멋지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072님 소개해주세요. 콘서트 티켓값 어디로 입금하면 될까요? 신의 손 라이브 덕택에 공연장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네. 콘서트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성남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불타는 F4 뭐 동생들까지 또 뭉쳐서 노래도 발표도 하셨고 네. 네. 또 새해 신의 손 불타는 신의 손의 미니앨범도 발표를 하셨고 너무 막 달리는 느낌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쭉 달릴 예정입니까? 계속 달려야죠. 진짜? 그렇죠. 계속 달려야죠. 저희가 이렇게 탑세븐이도 이제 한 몸으로 가는 올 한 해 23년 열심히 달렸잖아요. 네. 24년은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더 뛰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희 앨범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In My Life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실 거예요, 그 마음. 아시나요? 우리 네. 나이스맨도 좋아해 주시고. 네. 인생 극장도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사랑을 담아서 밸런스 게임 이제 질문을 몇 개 보내 주셨거든요. 자, 박은영 님 이런 것도 좀 질문 대답 좀 잘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단 한 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 하루 더 즐기기 아니면 민망했던 순간 바로잡고 오기. 자. 좀 민망했던 순간 바로잡고 오기. 정말요? 네. 잡아야 돼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도 많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망했던 순간 바로잡고 오기. 네네. 자 그리고 신성 씨요. 저는 그 너튜브로 보면 그 예전에 우리가 활동했던 흑역사들 있잖아요. 네. 아 저때 내가 메이크업을 왜 저렇게 했을까. 노래를 왜 저렇게 했을까. 바로 가서 좀 이렇게 다시 잡아주고 싶어요.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갑자기 행복해지거든요. 맞아요. 그것이라도 행복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행복했던 순간 하루도 즐기기거든요. 정말요? 와 어차피 그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뭐 민망했던 순간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엄청 잠깐만. 많죠. 수두로 빽빽인데. 그럼 이거 한 바퀴 돌려다니고 아자짜짜짜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첫 방송은 얼굴에 그늘이 져가지고 그 노래 부를 때 가사 안 틀리려고. 어찌됐든 또 다음 질문입니다. 네. 6584님께서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기냐.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냐. 자, 저는 슬프다.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아 이게 이걸 선택하시겠다고요? 네, 더 낫다. 아 결혼식에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렇죠. 보는 게 좋죠. 맞아요. 그럼 뭐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은 내 자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약간 이런 거 컨셉 아닌가요? 아 그냥 네. 오히려 이 그 아픔을 뭐 애도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꼭 저는 축하할 때 더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셋 다 또 총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끌리죠. 그렇죠.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기가 네. 아닌 게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네. 맞아요. 얼마 안 남았다. 아니 그렇고 싶어요. 아, 저는... 있어야지 뭐야. 맞아요. 뭐 있어야지. 네, 좀 그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533 하나님께서 나만 평생 팬을 기억하기 팬만 평생 나를 기억하기 잠깐 나만 기억하는 거랑 이제 팬만 평생 나를 기억하기 아 약간 애매한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중의적으로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자 나만 기억하느냐 저 그러면은 좀 단수로 보고 나만 팬을 기억하느냐 팬만 나를 기억하느냐 야, 진짜 어려운 나를 기억하는 것도 그럼 좀 저는 또 기억을 할 수 없고 저는 그러면 일단 제가 좋은 게 좋습니다. 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그 순간들 그 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네,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신성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명 때부터 쭉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이어져서.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죠. 손태진님은요? 저는 팬만 평생 나를 기억하기. 저는 뭐 떠나도 이 팬분들한테도 즐거운 추억 있잖아요. 그분들은 갑자기 그 추억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뭐가 되든.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태진 씨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네요. 여기 수정. 예를 들면 뭐 장례식을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나고 나면. 팬분들이 저희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남고 네. 뭐 그렇죠. 누구든 서로를 기억하는 게 좋지요. 평생. 김혜정님께서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가 옷을 고르는 기준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면 오케이. 그것과 나는 유행과는 다른 길로 간다. 나만의 스타일 고수. 저는 이미 답 나왔어요. 어. 나는 유행과는 다른 길로 간다. 이거 보세요. 야, 오늘 털 달린 거네. 뭐 유행스러운데요. 이거 요즘 유행입니까? 이거? 뭐 그냥 니트죠. 네. 유행스러운데요. 털 달려가지고. 유행스럽다는 표현. 이거 저만의 그렇지만. 스타일만 고집하고. 이거 만약에 한 색깔 검은 색깔이고 여기다가 탈만 쓰면 어디서 아 그렇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동물. 뭐 경복궁 앞에 가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이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방송용이에요. 방송.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은 애농님은요. 저는 좀 어려운 게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그 유행이라고 할 때는 저게 뭐가 예뻐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남들 다 아니 그때 뒤늦게 비싼 그때 그때 저게 예뻐 보이네 그 뒤늦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걸 뭐, 내 길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뭐 그러네 그건 이제 나만의 스타일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 제 눈에 익으면 그쵸. 그때 예뻐 보이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손태진님은요 저는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막 옷을 막 엄청 막 고르고 막 찾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있는 대로 입고 진짜 같은 옷 계속 입고 주어진 그대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코디님이 계시면 이제 그냥 이거 이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입어본다고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알게 되죠 아 나의 취향이 뭔지 그렇군요 오늘 약간 좀 유행하는 스타일 쪽이시고 자 좋습니다 요거 질문 갈게요 하정숙님께서 밸런스 노래 실력 1위 그러니까 노래 실력 1위냐 꽃미모 1위냐 뭐가 더 좋으세요 애누님 야 이거를 이거 자, 빠른 선택. 저는 가수니까 네 그래도 노래 실력을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성님. 전 미모로 가겠습니다. 미모, 꽃미모, 꽃 사슴처럼. 아 요즘에 좀 잘 꾸며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손태진님은요. 저도 뭐 이제 미모로 갈게요. 꽃미모 1위. 자 노래 오래 했으니까 한번 저. 미모 쪽으로. 아, 사실 노래는 노래밖에 못하지 미모는 할 거 많아요. 아니 왜냐면 요즘에 경연 통해서 어린 친구 너무 많아졌어요. 좋아요. 우리도 좀 꾸며야 되니까. 미모를 좀 꾸미시겠다라는 말씀 듣고 광고 듣고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세 분? 일단 너무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오고 가면 뭔가 기운 없고요.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신성 씨. 아니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벌써 이렇게 후루룩 지나갔네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좀 자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야말로 또 손태진님.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들어가면 진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떠들다가 끝나고 나오겠지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이 불타는 신의 손에 아시나요? 저희 한 번 더 틀어드리거든요. 한 번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아, 네. 앞으로도 계속 달리실 거지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도 또 아시나요? In My Life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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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인사 또 드려봐요. 말씀해주세요. 또 아직 시간 좀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 아시나요? 그 다음에 In My Life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 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신 많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저희 뭐 불타는 신의 손도 있지만 또 불타는 또 F4도 있습니다. 네. 우리 동생들 노래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유, 따뜻합니다. 자, 내일은 꼬리에 꼬리는 무는 신청곡 꽃꽃이 함께합니다. 2시 20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아시나요? 한 번 더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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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타는 신의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러, 에러, 에러.